안녕하십니까. 모든 주식을 빨갛게, 빨간 주식 이상로입니다. 자, 이번 주도 잘 보내셨죠? 이번 주또 반도체 주들이 다시 한번 강하게 반등이 나타나면서 또 좋은 수익을 주는 그런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다가오는 월요일도 우리가 또 크게 급등할 수 있는 종목 미리 선점해서 또 즐겁게 한 주를 보낼 수 있도록 오늘도 풍성한 정보들 준비를 했으니까 정보 보시면서 한 주를 또 즐겁게 한번 보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이상로의 빨간 주식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또 구독하기, 좋아요 해주셔서 저희도 즐겁게 그리고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로의 텐텐베거를 현재 한국경제TV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진행을 하는 프로그램이고 매일 오후 1시에 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핵심적인 트렌드 함께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유튜브로 말씀드렸던 내용들, 이번에 또 AI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면서 관련된 뭐랄까, 이제 디자인 하우스라든지 또는 이제 팹리스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상세한 반도체에 대한 내용들 또 반응이 대단히 좋았습니다. 그 내용들 다시 한번더꼭 한번 보셔서 내용 꼭 익히 가시길 바라고, 이 반도체는 흐름이 또 쉽게 꺼질 수 있는 흐름은 아니니까 반드시 영상 보셔가지고 흐름을 잡아가시길 바라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주도주에 대한 부분들 찝어드렸던 기업들이 또 상한가 또 이제 급등하는 모습들, 또 디자인 하우스 관련된 기업들이 다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죠. 그만큼 에이징 랜드나 뭐 AD 테크놀, 가온칩스, 코아시아 뭐 종목군들 가리지 않고 좋은 모습 보여줬었는데, 이번 주도 또 그렇게 선점할 수 있는 종목, 그래서 매수하고 난 다음에 급등할 수 있는 종목 말씀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또 준비를 했습니다. 끝까지 한번 보시면서 흐름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준비한 내용을 하나씩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금요일 시장에서 보면 이런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이제 차익매물이 좀 나오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마감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엔비디아 효과는 이제 끝났다, 그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먼저 이런 엔비디아 효과가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앞으로도 더 간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엔비디아뿐만이 아니라 뭐 AMD라든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뭐 이런 여타의 이제 현재 나스닥을 이끌고 있는 기업들이 한번더 강하게 오르는 모습들이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선은 이제 우리가 엔비디아가 현재 많이 오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실적에 대한 부분도 동반이 돼 왔고, 대신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AI라는 것이 확대가 되면서 엔비디아에 대한 실적도 좋아졌고, 그리고 이런 엔비디아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타의 AI 칩을 만들기 위한 기업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우리가 챗GPT가 확산되면서 지금 현재 반도체 관련된 수요가 늘어난 거잖아요. 그럼 이런 챗GPT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타의 생성 AI의 모태가 될수 있는 여러 가지 오픈의 AI 프로그램들이 많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현재 여전히 AI는 성장기에 놓여 있다고 보는데, 대신에 이 부분 자체를 우리가 미국에 대한 증시와 한번 연결시켜서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제 나스닥은 시가총액 방식이거든요. 나스닥은 시가총액 방식이다 보니까 여기서 나스닥이 하락을 한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자, 현재 미국 증시를 냉정하게 분석해 보면 가장 부담이 되는 것은 10년물 국채금리입니다. 현재 4.3%가 올라와 있고, 이것이 지금 현재 금리 인하를 만약 지금 한다면 4.5 이상까지 넘어가 또다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그죠? 그러면 시장이 또 하락을 할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니까. 지금 10년물 국채금리가 미국 연준 입장에서는 약4% 미만으로 내려가줘야지만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을 보일 거라고 저는 봅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시장을 보면 금리 인하를 왜 하려고 했느냐? 금리 인하를 해서 주가를 부양시켜야 된다라는 논리였어요.
근데 지금은 금리 인하를 안 해도 주가가 상승하고 있어요. 금리를 안 해도. 자, 결국에는 연준이 쓸수 있는 경우의 수가 더 많아진 상황입니다. 우리는 물가 잡기만 해도 물가를 2%대까지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고 확인해보자. 그렇게 확인을 해도 결국 주가는 현재도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주가를 부양시키기 위한 기대감이었는데 지금은 금리 인하를 안 해도 주가가 상승하다 보니까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 명분이 지금은 없다라는 거죠. 경기도 회복되고 있다. 경제도 회복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무리해서 연준이 지금 금리 인하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다시 한번더 국채 금리가 올라가게 되니까 이런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연준은 FOMC는 최대한 늦게 금리 인하를 할 거라고 봐요. 그것이 보면 6월 달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고금리 관련된 기업은 관망을 해요. 자, 우리가 이 12월 달에 기억을 해보시면 12월 달에 우리가 증시에 대한 유튜브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도 이제 나와 있지만 이 라이브 방송을 통해 가지고 버려야 되는 주식, 12월 달에 버려야 되는 주식과 그리고 이제 가져가야 될 주식을 나눠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영상에도 나와 있지만 내년으로 거의 12월 달에 내년으로 들고 가야 되는 주식은 성장주를 들고 가야 되고 버려야 되는 것은 고금리에 대한 영향을 받는 건설주라든지 조선주라든지 이런 것들은 금리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자에 대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종목군들이니까 초장기로 보는 거 아니면 접근하지 말자. 그죠? 그 관점으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최근에 보면 방송 같은 데 보면 이런 건설주라든지 또는 조선주에 대한 얘기를 하는 분들이 간혹 가다가 한 번씩 보여요. 자, 지금 들어가면 시간이 대단히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역발상 투자에 대한 관점으로 저가에 매수한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대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지금은 단기적인 트레이딩이 가장 빠르게 빠르게 붙는, 우리가 오늘만 해도 이익신을 3개가 나옵니다. 그 정도로 시간이 빠르게 지금 현재 트레이딩 관점으로 시장이 연결되고 있는 양상들이고 급등주가 나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굳이 돈을 묶어놓을 필요는 없어요. 아시겠죠? 지금의 흐름은 성장주를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줘야 된다. 우리가 2024년도의 핵심 종목이 뭐라고 했어요? 2차전지, 반도체, AI, 로봇, 자동차. 계속 여기에 대한 방향에서 종목군들이 여기 한번, 여기 한번, 여기 한번, 여기 한번 이런 식으로 계속 오릅니다. 여기 이런 주도주 섹터에서 벗어나면 안 돼. 무조건 여기 섹터군 안에서 놀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일주일 전만 해도 반도체 주들이 하락했을 때, 반도체 주들이 하락했을 때, 그때, 자, 요게 8일 전에, 그래도 반도체를 봐야 된다. 그죠? 그 반도체 주들이 일주일 만에 지금 또 다시 한번더 다들 땡겨 올려요. 다들. 이 흐름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아시겠죠? 반드시 명심하시면서 이 주도주 패턴 안에서만 놀자. 자, 트렌드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현재 우리가 미국에 대한 부분 자체가 증시에 대한 부분에서 연준이 바라는 것은 뭐예요? 무조건 증시가 계속 상승을 해줘야지만 연준이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늘어납니다. 그죠? 그러면 엔비디아가 과연 여기서 꺾일 것인가? 안 꺾인다 봐야 돼. 왜? 나스닥은 시가총액 방식이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꺾여서 빠지게 된다면 지수가 빠집니다.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좀더 미국장이 올라간다라고 봤을 때 엔비디아도 그러면 좀더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엔비디아 관련된 HBM이나 SK하이닉스나 온디바이스 AI나 AI라든지 여기에 따른 관련된 반도체라든지 소프트웨어라든지 생성 AI 종목군들이 앞으로도 순환매는 계속적으로 돌 것이다. 아시겠죠? 여기에 대한 흐름 자체를 벗어나면 안 된다. 자, 반드시 명심하시고, 지금 여기서 키워드를 한 가지를 더 매겨본다면, 이제 ARM이라는 키워드가 또 등장합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제 엔비디아가 SK 하이닉스와의 대한 협력 관계를 통해서 상당한, 주가적인 상승이 이루어졌고, 그럼 이거를 타개할 수 있는
삼성은 ARM과의 협력 관계를 상당히 이루어내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디자인하우스 관련된 기업들이 한 번씩 다 크게 급등했어요. 전 이런 가온 칩스가 크게 올랐고, 그 다음에는 AD 테크노 또 크게 올랐고, 코아시는 꾸준하게 올랐고, 에이징 랜드는 TSMC 관련주로 이제 또 다시 한번 강하게 오른 모습. 자,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보시면, 자, AD 테크노는 신고가를 가는 모습이거든요. 그죠? 그리고 가온 칩스가 전날 이제 상한가를 가고 한번더또 뽑아냈고, 자, 에이징 랜드도 한번더 뽑아내는 모습인데, 자, 지금은 이런 종목군들이 순환매를 한 번씩 다 올랐습니다. 그럼 우리가 신규로 또 들어가기 조금 부담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에는 우리가 이런 반도체 주들 안에서도 장비라든지 또는 소비의 소재 관련된 종목군들도 한 번씩 순환매가 돌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래, 지금 소재단 안에서 오늘 시장에 금요일 시장에서 급등이 나왔던 것이 Y시스템 같은 HBM TSV 공정에 들어가는 소재단이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이었는데, 그냥 이거 말고도 다른 여타의 소재 관련된 기업들도 움직임은 나올 수 있다고 봐야 돼. 근데 그런 종목군이 최근에 이제 많이 빠져있거든. 많이 빠져있거든. 소재단에 있는 종목군들도 다시 한번더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봐야 된다는 거고, 자, 그럼 이제 그런 종목군들이 이제 우리가 최근에 LTC가 여전히 조금 잠잠한 그런 양상들이 좀 나타나 있고, 조금 최근에 이제 부진했던 것이 동진 세미캔 같은 기업들이 많은 하락폭이 좀 나타났지만, 그 하방 경직성이 나올 수 있는 모습이 분명히 나올 것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면 소켓 테스트 관련해서 뭐 TSE 같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이제 바닥에서 이제 넘어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더 붐업을 좀 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함께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까지는 이제 SK 이닉스 관련된 장비단 종목군들이 강한 모습 보였다면, 이제 삼성 관련된 HBM 관련주들도 움직일 때가 됐거든. 그러면 이제 STI가 이게 이제 신고가를 앞두고 있는데, 충분히 한번더 강한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 그리고 뭐 이오 테크닉스, 어닐링 장비죠. 우리가 어닐링 장비로 이제 DIT를 많이 봤어요. 그죠? DIT가 두배 올랐고 지금. 그래도 이건 더 간다. DIT도 더 가지만 이오 테크닉스도 함께 갈수 있다. 이둘다 레이저 어닐링이고, HPSP는 수소 어닐링입니다. 그래서 조금 다릅니다. HPSP보다 이오 테크닉스나 DIT 쪽으로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종목군들도 다시 한번더좀 눈여겨봐야 되는 구간이라 보고,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지금 디자인 하우스 관련된 기업들이 이제 재평가를 받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디자인 하우스나 팹리스, 칩리스 관련된 기업들이 한 번씩 움직임 계속적으로 나왔던 거거든요. 어버 반도체도 올랐고, 제조만도 올랐고, 오픈엣지도 올랐었잖아요. 그럼 지금 또 바닥에 있는 게 하이딥 같은 기업들도 이제는 다시 한번 강한 시세, 노이즈 캔슬링이라든지 또는 이제 스타일러스 팬을 또 팹리스 설계하는 기업이니까 재평가를 좀 받을 수 있다고 보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차량용 반도체 관련도 다 팹리스 관련된 기업들이죠. 그러면 차량용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도 시세가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단존해 있는 시세라고 보고, 이런 것들이 보면 우리가 ARM 관련된 기업들로 또 엮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면서 넥스트 칩이나 또는 뭐 MDS 테크나 지금 보면 뭐 텔레칩스도 한번더 눈여겨봐야 되는 전략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종목이 좀 많은 것 같은데요 하시는 분들, 저희가 이제 영상마다 다른 종목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한번 봤던 섹터군에 대해서 한번더 점검하고 그 종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더또 말씀드리는 부분들이니까, 그런 것들을 체크해서 보시면 사실 종목이 많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중요한 종목군들을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 종목군들을 계속 좀 눈여겨보신다면 충분히 성과를 볼수 있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봐야 되는 부분이 엔비디아 관련된 부분이 이제 온 디바이스 AI, 뭐 HBM 또는 이제 ARM 관련된 키워드가 지금은 여전히 살아있다. 다음 주에도 이슈는 될수 있다라고 볼수 있는데, 자, 대신에 이제 우리가 다음 주 26일은 저PBR에 대해서 정부에서 세부안이 발표가 됩니다. 그러면 저 이슈가 안될 수는 없다고 봐야 돼요. 무조건 이슈는 나온다고 봐야 되는데,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라고 했다고? 지분율이 높은 기업, 저 PBR인 PBR이 1배 미만인 기업,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가 국민연금공단이 들어와 있는 기업, 그세 가지가 정말 중요하다 했다, 그죠? 그세 가지하고 추가로 봐야 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저 PBR에 대해서 주주에 대한 가치를 좀더 높여주려면, 그 배당을 좀더 높이거나 주주에 대한 가치를 좀 더, 높여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잉여금, 회사 잉여금이 많으니까. 그것이 이제 유보율이 많다든지, 또는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자본 총계가 자본금 대비해서 높아야 돼요. 자본 총계는 자본금 나기 잉여금이 자본 총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본금이 낮고 자본 총계가 자본금 대비 10배 이상인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잉여금이 그만큼 많으니까 주주들에게 베풀 수 있는 여유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도 체크를 좀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 PBR 주들은 지주사, 보험사, 금융사 요쪽으로만 계속 보실 필요가 있다. 그 부분. 요 대신에 이제 우리가 저 PBR 주들은 단기성 대응이 아니다. 그죠? 대형주이기 때문에 단기성보다는 좀더 길게 보면서 끌어가야 되는 종목군들이다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우리가 이제 저 PBR 관련해 가지고 사실 요즘이 방송국의 비상입니다. 요건 이제 우리끼리 하는 얘기니까 지금 이제 뭐 어느 정도는 이제 저 PBR 관련해서 정부 쪽에서도 좀 홍보를 하고 싶어 하는 뉘앙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증시를 부양시키기 위한 뭔가에 대한 정책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저 PBR 주 월요일 날 다시 한번 더 반드시 체크하시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원격 진료 관련해 가지고 이게 저도 이제 증원은 일부는 필요하다라고 보는 입장인데 지금 근데 여의도에서 돌아다니는 이런 찌라시성 말이 설득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전에 한번 소개를 해 드렸었는데 지금 이제 원격 진료 관련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의대 인원이 이제 3,000명입니다. 근데 3,000명인데 여기에서 이제 2,000명을 더 늘린다는 거예요. 정부안이. 그러니까 이건 사실 불가능하다 봐야 되죠. 2,000명을 못 늘립니다. 그런데 과거에 문정부 때 어느 정도 계획안을 짰던 것이 700명 계획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총선에 대한 전략으로 이제 3월 달에 이제 그 합의를 드라마틱한 합의를 통해서 700명에 대한 극적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그걸 이제 총선 때까지 그 분위기를 끌고 간다. 라는 이제 이런 여의도발 찌라시들이 많이 지금 파다하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고 봐야겠죠. 왜냐하면 지금 이 2,000명을 증원한다는 것은 사실 의사들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겁니다. 이거는 교수진도 그렇지만 실습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의 현재 시설 자체가 그만큼은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불가능한 거라고.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이런 갈등이 조금 확산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원격 진료 관련된 기업들이 다음 주에도 한번더 이슈가 좀될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보고 있고, 마찬가지로 이제 중동 이슈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게, 현재 중동 이슈가 국내에서는 크게 이슈화가 되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미국 보더라도 후티 반군과 지금 계속적인 이런 분쟁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쪽이 지금 보면 이제 낙폭이 대단히 크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대한 순환매, 저가 매수도 유입될 수 있다는 점도 참고를 좀 하셔야 될것 같고. 자동차들이 최근에 좀 많이 하락을 했죠. 그래서 자동차에 대한 저가 매수도 유입될 수 있는. 지금 보면 이 원격 진료나 중동 이슈라든지 또는 자동차 쪽은 이제 낙폭과대, 시장의 본질은 현재 낙폭과대를 보고 있는. 낙폭과대는 빌드업이 항상 이루어져 오는 시장의 분위기니까 다시 한번더 이슈는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중국 양해가 3월 4일, 3월 5일 날 이루어집니다. 중국 양해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소비라든지, 또는 화장품이라든지, 또는 결제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이런 테마성 움직임들이 한 번씩 나올 수 있다는 점도 반드시 체크하자. 그래서 이제, 그 스케줄이 나와 있는 쪽은 대부분 종목군들이 한번 움직임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중국 양해 관련된 부분도 중요하니까 꼭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관련된 기업들 하나씩 보면 우선 이제 중국 양해가 3월 4일부터 3월 5일입니다. 그러면 이 양해를 통해가지고 이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것이 최근에는 보면 이제 화장품 관련돼서 종목군들이 많이 빠졌죠.
그럼 이제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까지 이제 좋은 모습 보이는 게 클리오. 클리오가 이제 보면 그 중국 내에서 이제 기초 화장품군으로 판매가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네요. 그리고 이제 주요 타겟층이 20대에서 30대층입니다. 이런 클리오에 대한 재평가도 좀더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보고,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아이돌 마케팅을 하고 있는 곳이 VT라는 기업, 화장품 기업인데, 이런 이제 VT에 대한 부분도 재평가는 충분히 나올 수 있겠죠. 이 큐브 엔터라는 기업이 있고, 이 큐브 엔터에 대한 모회사가, 지금 보면 VT거든요. 그래서 이 VT에 대한 부분도 지금 주가가 한번 조정을 받을 만큼 받고, 다시 한번 더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될 것이다. 중국 관련해 가지고 그 이슈가 나올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이제 소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의류 관련된 부분에 변화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FNF가 아직까지 시세가 강하게 붙이지 못했다. 그러면 요번에 한번더 드라이브가 강하게 한번 이루어질 수 있는 관점. 뭐 지금 보면 우리가 결제 관련해 가지고 그 말씀드렸던 것이 KGNISS하고 이제 또한 가지가 NHN KCP. 요 정도는 이제 기억하고 보셔야겠죠. 그죠? NHN KCP나 또는 이제 KGNISS는 결제 관련해 가지고 또 중국 양의 기대감, 그리고 지금 알리익스프레스나 또는 테무 관련해 가지고 꾸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시점. 그래서 그 내용도 체크를 좀 해보자.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엔터 관련해 가지고 여전히 이제 저가 권역의 JYP 정도, 그리고 요 정도는 좀 알고 중국 관련된 부분이 이슈가 될수 있다는 점 참고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동차 주들은 중장기로 한 가지 정도는 필요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만만한 종목이 사실 이제 기아 아니면 현대차입니다. 그래서 기아도 그렇고 현대차도 다음 주에 또 저PBR 관련된 이슈도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기업들이. 그래서 자동차주는 꼭한개 정도는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시면 큰 성과를 볼수 있는 쪽이니까. 실적 되죠. 그다음 미국 이슈 있죠. 뭐 환율 이슈도 있죠. 지금은 상당히 좋은 패턴입니다. 삼박자가 골고루 맞아 들어가는 쪽이기 때문에 좀더 길게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외에도 우리가 개별적으로 볼수 있는 종목군들 보면, 지금 보면 이제 오늘 뭐 유플렉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최근에 PCB 관련해 가지고 유플렉스, 그리고 지금 조금 바닥을 찍고 이제 넘어가는 게 이수페타시스,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특별한 PCB 관련된 기업들이거든요. 유플렉스는 이제 비전 프로 관련 이슈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수페타시스는 또 우리가 지금 보면 이제 HBM 관련된 이슈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개별적인 종목군들로 볼수 있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요 정도만 좀 알고 보시더라도 충분히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한 분위기는 좀 파악을 하시고 종목군들에 대한 부분도 가져갈 수 있다고 보고, 반도체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이번 주에 반도체에 대한 특별한 영상도 저희가 업로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이제 보셨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그 어제 그 목요일이죠. 목요일날 AI 성장성 확인, 인생 AI 종목 지금이라 매수하세요라고 하면서 거기에 대한 내용으로 반도체 장비주 특집을 한번 했습니다. 국산화율이 높은 반도체 장비주들. 그래서 반도체 장비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요 영상을 좀 보시면 좀더 장비 업체들에 대한 정리가 싹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많이 체크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오늘 내용 전체적으로 한번 다 훑어봤습니다. 시장에 대한 이제 불확실성이 있지만 그래도 저는 시장을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는 말씀을 꾸준하게 드려왔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식시장이 여전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찌는 주도주 패턴에 대한 순환매가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것도 최근 시장에 대한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분위기 절대로 벗어나지 마시고, 여기 이 주도주 섹터군 안에서 놀면 우리가 지금도 일주일만 지나 금방금방 수익 올라올 수 있거든요. 여기 안에서, 요 내용 안에서 항상 매매하시면서, 물리는 게 있으면 또 공개 방송할 때 말씀 주시면 또 상세하게 또 전략대 말씀드릴 테니까, 구독하기, 좋아요 많이 해주시고, 응원도 많이 해주시면 더욱 열심히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번에 이벤트가 있습니다. 주식창 어플 이벤트가 있는데 선착순입니다. 그래서 26일 오후 5시에
특강이 진행이 되고 한달 문자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668-4396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 2014년도 핵심 성장주가 될수 있는 기업, 주도주가 되기 전 선점해야 되는 주식 해서 다섯 가지 종목을 특강으로 말씀드립니다. 한 번도 공개하지 않은 종목군들이고, 주식창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식창 어플로 들어가시면 또 저를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입소문으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입소문 내주시고, 좋아요 해주시고, 구독하게 해주시면 더욱더 좋은 자료 준비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화이팅 하시고 즐겁게 주식하시는 한 주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